이 사건은 사실 복잡할 게 없습니다. 아주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.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파악된 상태입니다. 불법 자금이 만들어졌고 이 돈이 몇백만 원 단위로 쪼개져서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사실 말이죠. 그렇다면 이제 남은 수사는 어떤 게 있는지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돈봉투 수사의 시작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. 하실 말씀 없으세요? 억울함 잘 밝히겠습니다.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. 전 주라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아 형님 야 한 개 우리도 주세요. 어떻게 거기서 세 개 뺏겼어. 4월부터 시작된 수사로 돈봉투 조성에 관여한 윤관석 의원 등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. 그 사이 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귀국해 검찰에 두 차례 셀프 출석했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. 오늘 그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? 8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한 송 전 대표는 정치적 기획 수사라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. 수사가 아니라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, 인간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돈봉투 수소 의원들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이미 이성만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임종성, 허종식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김보건입니다.